정빈 군이 엄마가 아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나 봐요. 예. 어디가 아파? 제가 자궁에 근종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혈을 하고 막 있었고. 네, 네. 그래서 그 이제 자궁을 적출을 했거든요. 네, 네. 근데 그냥 개복하고 근종만 혹만 떼어낸다 그랬어요. 네, 네. 근데 제가 근종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언니들, 의사 언니들한테 맨날 물어봤었어요. 그랬더니 적출은 개복을 안 해도 돼요. 그러니까 회복이 훨씬 더 빠르죠. 그래서 제가 그냥 병원에 적출을 좀 하겠다고 얘기했고 병원에 의외로 좀 놀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아기를 못 갖는 거. 전 정말 괜찮으니까 괜찮다고. 그래서 원해서 하고 그리고 그게 병원에서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인터넷에 확 돈 거예요. 그때 저희 남편은 너무 화가 났어요. 왜냐면 여자로서 어떤 부인과 그런 수술을 한 건데 어떻게 이게 발설이 됐느냐, 네. 이거 병원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막까지 굉장히 자기 아내가 좀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화가 났어요.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. 난 마취된 상태에서 다 괜찮다고 냅두라고 막 이랬었대요. 근데 차인표 씨가 아니라고,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. 내가 막 다 냅두라고 하다가 나중에 아, 네 자궁이야 내 자궁이지. 아, 네 자궁이야 내 자궁이지. 그랬대요.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마취한 상태에서도 대화를 나누는 그 단계에 대해서 정의를 피한다. 마취가 깰 때 정의를 피한다. 대화는 그 귀찮거든요. 마취한 상태에서도 독재자의 본능을 그대로.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, 네네. 탤런트 신혜라도 자궁 적출을 했대.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든지, 아, 나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. 그렇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일 수 네네. 있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? 뭐 벌어진 일이니까. 정말 예. 긍정 마인드는 세계 챔피언입니다.